아,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오늘 이렇게 주식 투자계 레전드 남석관 대표님을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네, 네. 저도 영광입니다. 아, 지금 투자하신 지 한 얼마나 되신 거예요? 제가 그 주식을 네. 직장 생활 첫 해부터 했거든요. 네. 그리고서 전업 투자한 게 이제 20년 됐네요. 만 20년 됐고 전업이 20년. 네, 주식 투자한 게 한 34년 이 정도 됐죠. 34년. 제가 만으로 34살. 야, 저러면 85. 85년생. 네, 그러니까 85년 제가, 12월이니까 아, 제가 만 34세. 86년부터 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저는 신문을 좋아했거든요. 신문. 네. 어렸을 때부터.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뭐 지금처럼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뉴스나 뭐 이런 게 금방금방 전달이 안 되니까 신문 보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신문 이렇게 딱 펼치면 그때는 그냥 중앙일간지 있잖아요. 네. 거기에도 시세표가 나왔거든요. 경제지 말고도. 예, 그러니까 예, 예. 이게 뭔지는 모르는데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표시가 돼 있잖아. 아, 저 그거 뭔지 알아요. 신문에 보면 한 페이지 전부 다 이 예, 예, 예. 종목명 써 있고 예, 이렇게 예, 써 있는 거. 예. 그래서 요거를 찍기를 잘하면 이게 돈이 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아주 단순하게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 뭐 찍는 거는 내가 잘할 것 같아가지고 그때는 한국종합주가지수라고 해가지고 예. 그게 이제 산정이 됐던 것 같은데. 와. 그러니까 아 이거 찍으면 잘 되겠다 싶어가지고 진짜 네. 찍기로 해가지고서 그 시작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 시장의 어떤 그 등락을 계속 보셨을 거 아니에요? 계속 봤죠. 네. 그럼 지금처럼 이렇게 네. 막 뭐 개미 운동이다 네. 이런 때도 많이 있었나요? 그 경우는 없었고. 아, 없었어요? 네, 그 요번처럼 거의 전 국민이 이렇게 뭐 네. 동학개미 운동 이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덤벼든 건 없었고 네. 그 당시도 이제 화랑일 때가 있었죠. 주식장이 엄청 좋을 때 네. 하면 객장이라고 그러죠. 요즘에는 HTS나 뭐 MTS로 이렇게 이제 네. 거래를 하는데 그 객장에 발을 디딜 팀이 없었어요. 그러니까는 그때는 이제 전광판이 앞에 있었죠. 네. 지금 중국 같은 그렇게 앞에 스크린에 이제 전광판에서 그 가격표가 바뀌는 게 이렇게 보이는데 네. 화랑일 때는 이제 어느 정도냐면 그거를 쳐다볼 자리가 없을 정도로 객장에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지금 그거보다 더 심한 화랑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보다 더 심하죠. 지금은 뭐 증권회사에서 뭐 하루 이틀 막 그 정도를 그때 이제 신규 네. 가입자, 즉 주식에 투자하고자 하는 그 신규 개인 투자가들이 물밀듯이 그때 이렇게 들어왔던 것 같더라고요. 그런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시장에 긍정적으로 미칠까요? 어떻게 될까요? 아, 근데 네. 그 시작을 어떻게 했던지 간에 방향은 옳은 방향이에요. 이게. 그러니까는 이제 여기에서 또 수익이 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탈락하고 또 많은 돈을 까먹고 또 사라지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러겠죠. 제가 5년 전, 10년 전부터 계속해서 했던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이 금융에 관해서 공부를 하라고 파이낸스 쪽을 모르고서는 지금은 금융시대지 네. 부동산 시대가 아니라고 그거를 제가 5년 전, 10년 전부터 얘기를 했거든요. 네. 제가 이렇게 봐도 주변에 돈 좀 있는 분들 중에서 지 돈이 어디가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많죠. 그냥 펀드에다가 그냥 가입해 놓고서 네. 그냥 그거 애써 가지고서 이 버는 돈인데 그래서 어쨌든 그 진입을 한 거는 상당히 네.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공부를 많이 해야 되죠. 요즘 장이 되게 많이 이제 출렁거리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 현상도 되게 좋은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아 변동성이 커지는 게요. 네.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그 봄에 들어오신 분들 진입하신 네. 분들은 코스피 기준으로 해서 2,400 넘도록 조정이 없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무거나 사도 다 돈을 벌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너무 만만하게 보는 거예요. 아하. 그런데 이번에 이제 급락을 하고 막 그 미국 주가도 그렇고 네. 나스닥 같은 경우도 급락을 하고 그러는 게 네.
어떻게 보면 예방주사를 맞는 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 주식시장은 역시 어려운 거고 네.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네. 그래서 이런 거, 이런 예방주사를 거쳐가지고 네. 그 여기는 무조건 이게 누가 여기 주식시장에서 돈 잃었다 뭐 손해가 크다 그랬다고 해가지고 동정을 해준다든가 자기가 벌은 돈을 이렇게 대차해준다든가 그렇죠. 이러는 시장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철저하게 본인 책임이에요. 이게 수익이 나는 것도 개편 같은 거 없죠. 그렇죠. 우리말로 개편 같은 거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진짜 그리고 특히나 이제 경제 환경이 몰려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는 어쩔 수 없이 주식 투자에 그러니까 뭐 조기 퇴직을 하셨다든가 또 이번에는 올해 같은 경우는 특이한 상황인데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서 대면 사업 쪽에 이게 이 절단이 난 데가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시간은 있고 뭐 할 게 없으니까 주식 하시는 분들이 무진장 많아요. 뭐 출장이 빈번하신 분들 출장도 다 못 가시지. 또 연세 드신 분들도 모으지 말라고 해서 제가 그 연세 드신 분들 아는 그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뭐 하냐 그러면 뭐 주식 하신다고. 그래서 이제 주식에 많이 뛰어 들어오셨는데 어쨌든 이 시장은 만만한 시장이 아니에요. 네. 그리고 리스크가 기본적으로 일단은 우리가 살 때부터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본전에 팔아도 손해인 거예요. 여기는 무조건.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구 들어가는 게임인데 이거를 자기가 그 주식이 올라가면 그 자기도 돈 벌 수 있다는 그 막연한 자신감이잖아요. 네. 그러다가는 이 우리가 바닷가 해변가에서 모래가 예, 손에서 빠져나가는 듯이 네. 자기 원돈이 그냥 슬금슬금 빠져나가서 없어지는 경우가 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진입하신 거는 좋은데 네. 공부를 아주 많이 하시라. 네. 그리고 천천히 조금 호흡을 지난번에 뭐 주식시장 이렇게 올라가는 거 보면 이야, 진짜로 그리고 또 다들 급해요. 다들 지금 흥분이 돼 있어가지고 그죠. 네, 그래서 지난번에 그 코스피 지수도 2450에서 조금 이렇게 떨어진 건 벌써들 연락 들어오는 거예요. 뭐라? 사야지 되지 않냐고. 아,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전에 예방주사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저 그거요. 저희가 장기 밴드로 봤을 때 최근에 10년 정도 봤을 때 지금 고점 구간에 있잖아요. 네, 그럼요. 그 이게 예방주사라는 건 결국 다시 올라갈 거라고 보시는 거죠? 아, 그럼요. 당연하죠. 그럼 이게 그렇죠. 예방주사 아니라 질병이라고 얘기를 하셨으면은 더 꺼진다고 볼 텐데 예방주사는 결국 뭐 잠깐 이러고 마는 거니까. 그럼 이거를 지금 방금 전화 왔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그때 뭐 매수 기회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나요? 아, 그 뭐. 이제 그게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연락 오시는 분들은 사고 싶어서 연락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사지 말라 그랬는데 주식 가격이 올라가면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항상 이게 저 같은 경우는 뭐 인간관계도 있구나. 이게 그냥 이게 아주 고도의 그 심리적인 게 많이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그 코스피 폭락을 했을 때 있잖아요. 네네. 2100일 때 벌써 연락 들어왔던 거예요. 2100. 그러니까 뭐 1500일 때 산 게 아니고 빨리 사신 분들은 2100일 때 샀던 거예요. 그러고서 2000대니까 또 들어간 거고 거기서 1800대니까 또 들어가고 1700대고 계속 깨지니까 난리가 났던 진짜 그 뭐지? 동학개미 운동 전에 연말 때만 해도 진짜 내년에 3000 간다 이런 분위기 있었잖아요. 예. 2000 최소한 올해를 원래 이제 2400포인트 정도 이상 가지 않느냐 이렇게 전망을 했던 그러니까 거거든요. 연말에 굉장히 긍정적인 전망이 긍정적이었죠.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그게 개인 투자자들이 그때 뭐야 그 코로나 때 확 유입이 된 게 아니라 그렇죠. 그 전부터 이제 붐이 점점 조성이 되고 있었던 거죠. 예예예. 예, 예, 예. 예. 그러고서 그러니까는 이제 1500일 때는 심지어 이제 일부 사람만 현금이 있었고 거의 대부분들은 제가 그 키움증권에서 3월 18일 날에 강의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날 제가 그때 떨어지는 날짜고 반등하는 날짜까지도 다 말을 했었는데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그날이 수요일이었기 때문에 네. 미국의 선물 옵션 만기일이 금요일이기 때문에 월요일 날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 영향을 받아서 네. 화요일 날부터 주식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까지 얘기를 다 했거든요. 네네. 그런
했는데 그때 이제 이 댓글 올라오고 이제 질문 올라오는 것 중에서 지금 다 물려 있어서 현금이 하나도 없다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아. 그러니까 그때 사신 분들은 진짜 행운인 거죠. 그때. 그때 진짜 진입한. 네, 그때 완전 진또배기 동학개미. 네, 그분들은 진짜 네. 그분들은 아주 극소수고 아. 그분들은 극소수고 이제 대부분은 다 이 주식에 참여했던 분들은 그 전에 이제 샀던 분들이 많고 네. 그때도 이제 시중에서는 어떤 말들이 있었냐면 이제 뭐 천 그 지하 그 바닥 밑에 지하실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때도 마음 놓고 들어가신 분들이 없었어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 그랬냐면 지금은 기회인데 무조건 사서 한 두 달 볼 생각을 하지 말라고 한 달 정도 볼 생각을 하지 말고 네네. 제가 보통 그 키움증권에서 강연을 두 번 정도 하는데 봄에 한 번 하고 11월, 12월 달쯤에 한 번 하는데 네. 그때 돼서 2,100, 200이 안 돼 있으면 내가 앞으로 주식을 안 한다고 그때 공언을 했던 거거든요. 그 공개석상에서.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좀 많이 올랐잖아요.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죠. 네. 좀 이런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럽긴 한데 네. 사실 뭐 많이 오른 종목은 진짜 뭐 두세 배도 오르고 아 그럼요. 그 10배 가까이 10배, 올라간 그렇죠. 예, 뭐 신풍제약이나 뭐 이런 거 예, 난리 났었고 그 신풍제약도 그렇고 예. 뭐 시젠도 그렇고 예, 그렇죠. 시젠 뭐 이런 예. 그러니까는 그 뭐, 지금은 지금 또 사도 돼요. 그런데 예를 들어 그런 거 말고 예. 그러니까 그 주식을 사자는 게 아니라 예. 체감적으로 굉장히 지금 그 박스 상단에 있는 느낌. 예. 그 개별주 보면은 진짜 막 급등한 것들도 예. 나왔고 먹을 사람 다 먹은 것 같은데 예, 예. 내가 이제 잔치 끝나는데 잔치집 끝나는데 문 열고 들어가서 고기 남은 거 있어요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 이제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되냐면 그런 건지 예, 아니면 계속 예, 갈 수 있을지 이제 가는데 예. 그동안에 갔던 것들은 더디 갈 수도 있죠. 네, 네. 조금밖에 안 올라갈 수도 있고 네. 자 우리가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대세 상승기라고 하는 게 2007년도에 한번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는 지금부터 근 그 30년 전에 코스피 지수, 한국 종합 주가 지수가 네. 처음으로 1000포인트라는 걸 만들고 아, 30년 전에 1000포인트였어요. 네. 그러니까는 1987년 정도 될 거예요. 네. 7년, 6년 이때 사상 최초로 이제 1000포인트라는 걸 한번 찍고 네. 그다음에 그 이 IMF 때는 뭐 잘 아시다시피 한국 종합 주가 지수가 그 280포인트까지 떨어졌어요. 280. 280이요? 네, 네. 그 장중에 네. 그 이제 그 IMF가 한참 진행되던 해 네, 네. 그때 이제 구조 조정하고 뭐 줄도산 나고 막 그랬거든요. 네. 대기업체도 뭐 자고 깨면 다 이게 망하고 막 그래가지고 네. 그때는 뭐 시가총 그 저기 이 액면가 5,000원짜리 주식이 뭐 이 망하지도 않는데 증권주 같은 경우 있죠. 그런 경우 500원 밑에짜리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액면이 5,000인데. 네, 액면이 5,000인데. 네. 그래서 이제 그게 그 이제 그다음에 폭등을 하고 다시 1,000이 넘고 뭐 이랬다가 또 거기에서도 또 500까지 또 떨어졌었어요. 네. 그때 이제 카드 대란이 일어나서. 네. 그다음에 이제 이 주식이 치고 올라가가지고 2000 그 미국 금융위기 전해 2007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2000 포인트가 온 거예요. 아, 그죠. 네, 그때를 우리가 대세 상승기라 그랬는데 2004년부터 시작된 거죠. 그런데 본격적으로 올라간 거는 2007년 한 해. 아, 한 해만 올라간. 네, 한 해에 아. 이제 이 그 1200, 300이 박스권 상단이었거든요. 네. 그거를 뚫고서 처음으로 2000 포인트가 된 거예요. 아, 저 차트에서 봤던 것 같아요. 이 장기 네. 박스권. 네. 2007년 네. 이전에. 그러니까 네. 이제 그때는 삼성전자나 현대차 같은 거 전혀 안 올라갔어요. 그럼 뭐가 올라갔나요? 그때는 이제 중공업, 철강. 아. 그 2008년도 베이징 올림픽이 있었거든요. 네, 네,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중국에서 인프라 투자를 한 700조, 800조를 했단 말이에요. 아. 그 수혜를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받았죠. 중공업, 철강. 네, 중공업, 철강, 해운, 조선. 아. 조선주 지금은 완전 다른 네, 지금은 애물단지지만 그 당시는 세계 조선 1등이라 그래서
그때만 해도 10년 먹거리를 다 이렇게 수주를 받아놨다 그랬거든요. 아. 그래서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뭐 지금은 5천 원대 뭐 이렇게 있는데 네. 그 당시만 해도 6만 원 정도 하고 그랬었죠. 대우조선 해양 뭐 이런 것들도 엄청 비쌌던 거죠. 근데 그때는 그런 것만 같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거꾸로 와서 뭐냐면 지수가 많이 올라왔잖아요. 네. 근데 지수가 이번에 올라온 거는 삼성전자나 언택트 관련주, 카카오나 네이버 이런 거, BBIG라 그래서 네네. 이제 그 게임주, 바이오, 게임주 특히 그 배터리, 네, 배터리. 그러니까는 2차 전지 관련해서 네. LG화학이라든가 뭐 삼성 SDI 같은 경우도 배 이상 올라왔죠 이번에 네. 야, 22만 원 하다가 지금 뭐 40만 원이 넘는데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대형주들이 올라갔는데 네. 이번에 피해를 제일 많이 본 쪽이 어느 쪽이에요? 이번에 피해 많이 여행, 항공, 항공, 여행,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대면 어쨌든 코로나는 올 말에 뭐 그 이 그게 나올 거 아니에요. 치료제나 네. 늦어도 뭐 내년 봄에는 나오겠죠. 나오겠죠. 네, 의미 있는. 내년 겨울에는 이게 마스크 쓰던 게 추억이 될 수도 있겠죠. 네, 그럴 수도 있겠죠. 네. 지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키움증권 유튜브 좋아요, 구독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